자, 그 다음이 이윤호님이었습니다. 바로 갈게요. 또 박효신네. 얘들아, 저 박효신 좀 그만 좀 해. 제발. 얘들아, 그만 좀 해. 이게 박효신 노래 불러갖고 칭찬받는 일은 내가 볼 때 거의 없어, 얘들아. 오늘 하루 쉬숨이 오늘 하루 쉬고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 번 살아가. 내 표정 읽지 마. 침대 밑에 놓아둔 지난 밤의 꿈 지친 마음을 덮으며 눈을 감는다. 괜찮아. 안 괜찮아.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모양 속에 나 홀로 잠들어. 다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고프다. 기다려봐. 여보세요. 앙 효지띠. 그 죄송합니다. 관장 열어. 관장 열어 이 새끼야. 뺨을 막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박효신 노래 중에 제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노래 1순위가 뭔 줄 알아? 숨하고 굿바이야. 진짜 이 압력과 소리 위치와 이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노래 두 가지가 숨이랑 굿바이야. 다 그 이상한 쿠세만 따라한단 말이야. 이제 멈춰버리면 다 이거 따라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 발음을 하면은 니들이 박효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 왜 그렇게 발음하는지도 모르면서? 어? 진짜 안 돼. 유노띠 안 돼. 알겠어? 네네. 이런 거 하면 안 돼. 계속 듣다 보니까. 안 돼, 안 돼. 박효신 거 접어. 네네. 접어. 알았어. 일단 좀 접어. 박효신 좀 접어. 좀 접고 좀 기본적인 발성 연습부터 좀 먼저 해. 진짜 이게 어쨌든 진성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져 갖고 해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아침에 눈을 뜨면 고프다 뭐 오늘 같은 밤 이게 확실하게 압력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걸 뿜으면서 이쁘게 만들면 되는 거야. 오늘 같은 날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오늘 가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그럴 거면 고추 띄어. 안 돼. 안 돼. 그럴 거면 고추 띄어. 고자가 됐다 그런 말인가?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여성 호르몬밖에 안 나오는 소리야. 알겠어? 네네. 이 하체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짜 그 압력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일단 기본부터. 오케이? 네네. 오케이, 오케이. 압력부터 다시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해야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압력부터 다시 공부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야스. 감사합니다. 야스.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